오늘 IT 단기 선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짧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왜 성령인가?라는 제목으로 왜 성령인가? 말씀을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라는 것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세, 이 말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성경적으로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입니다. 초대의 교회가 예상하기보다는 상당히 길어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전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지만은 이제 드디어 말세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영원한 왕이신 창조자이신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해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이라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이에 두고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을 놓고 충돌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사탄의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영적 치열한 전쟁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시는 갈보리 언덕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너무 빨리 설교가 진행되지만은 이것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승부수는 승패를 결정짓는 그 수를 승부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던지신 승부수가 바로 성령이에요. 왜 성령인가? 왜 성령인가? 오늘 또 이 본문으로 또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왜 성령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끝나게 될 최후 심판을 끝나게 될이 어간의 시대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말세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이 마지막 때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요. 그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구원을 놓고요. 정말 지옥에 들어갈 그런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승부수로 하나님이 보낸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기까지 이해가 되신 줄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말씀드린다면 우리 IT 단기 선교팀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죠. 또 이제
야, 멕시칼리, 멕시코 팀이 오늘 밤 10시쯤 이제 산호세 도착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아마 밤에 도착하겠죠. 나바오 팀이 내일 도착할 것입니다. 선교에 신철한 영적 전쟁인데요. 가서 선교 여행에, 단기 선교 여행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여행이 아니고요. 쭉 둘러보고, 야, 이제 착한 일하고, 야, 구제하고, 뭐, 의료 선교하고, 뭐, 야, 밤, 야, 이렇게 먹이고, 영어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한 선교 수단이에요. 그렇지만은 결정하는 수는 아닙니다. 야,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승부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제, 야, 함께 합심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소그룹 리더까지 합쳐서 220여 명이 함께 대형 관광버스 네 대를 나눠 타고 수련회에 들어가서 제가 계속 이렇게 예배 현장에 대해서 복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중에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시죠? 엄청난 전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과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함께 충돌하고 있는 그런 예. 아마 지금도 치열하게 이 수련의 온갖 사탄의 온갖 영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말씀 못 듣게 하려고 하고 참이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온갖 세력들과 참이야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기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전쟁이 진행이 될 텐데요. 치열한 그런 전투가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데요. 돈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유혹해요. 게임으로 유혹해요. 재미로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유혹으로요. 마약으로요. 아이들에게 온갖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거대한 이 세상의 세력 앞에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요. 지옥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있으세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시설을 잘하고 뭐 예, 교회에서 피자 파티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떤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아무리 동원한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세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부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좋은 그런 음향시설 해주고요. 뭐 여러 가지 악기를 잘 사주고, 참여 여러 가지 야 볼링 하는데 좀 비용을 대주고, 뭐 자녀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면, 먹는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면, 시설을 잘 해놓고 자녀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 하는 것 다 좋지만은요. 결국 승부수는 아니에요. 백전백패합니다. 교회는 지금 지고 있어요. 자녀들을 계속 빼앗기고 있어요. 세상이 자녀들을 수없이 몰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두 개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세상이 가질 수도 없거니와 참이야, 야 세상의 어떤 그런 세력과도 어떤 힘과도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쾌락과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그런 마력이나 참이야 돈의 힘이나 명예나 성공의 유혹보다 세상의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유혹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세계입니다. 하나님 지신 피조세계 모습들이고 피조세계 타락한 것들이 이룬 그런 힘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함께 늘 성령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말씀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참여 그런 말씀을 일단은 마음에 담고 이제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로서 이제 합심야 선교 보고 듣고 또 선교지를 와요. IT를 특별히 와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와요.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수련회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 분들 그들의 승패를 누가 결정할까요? 성령이 결정하세요. 선교 다녀오셨지만은 두 팀이 이제 오늘 오고 내일 오지만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협력한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들의 승패를 누가 결정할까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정해요. 강력한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참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막강한 엄청난 그런 권능과 권세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믿음으로 기도한 것으로 우리 자녀들 176명인가 어쨌든 180명 가까운 이 자녀들과 45명의 우리 교사와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함께 지금 올라갔어요. 그들의 우리 찬양팀과 그 집회를 와요. 말씀 전하는 분들과요. 함께 우리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